경마 그랜드마스터의 박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금씩 고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구가 이제 관중을 받고 축구도 받고 전체적으로 다 받지 못하지만은 한 20%, 10% 정도는 고객을 받아서 마사이가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4개월 동안 말들의 변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전에는 뭐한 달에 한 번씩 말들이 출전하다 보니까 이 체중의 변화가 좀 그렇게 막 심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에 3개월 반, 4개월의 공백이 있다 보니까 말의 체중의 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말들의 체중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제가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 방송, 마필의 체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최근 뭐 마주, 조교사, 기수, 모두 다 상금이 없기 때문에 급여가 없었습니다. 뭐 잉여금을 줘가지고 일단 빌려는 줬지만 그거는 뭐 빌려준 거지 당연히 일단 갚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다 갚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수들이 상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 경기에 뜨는 기수들이 레이스 흐름이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스타트에서 뭐 100m 가가지고 자리 선정을 하고 다시 뭐 정비를 하고 희만별 했지만은 최근 들어서의 경주 2주 동안 보시면 알겠지만 선행 가는 말들이 무조건 100m 더 힘을 써서도 선행을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만큼 레이스 흐름도 빨라졌고 또 안쪽 게이트에 있는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 3번 게이트에 있는 말들은 전혀 자기의 말그 자리를 내주기 싫은 거예요. 강박관념이라 그러죠. 기수들의 뭐 이미지, 그 전에 4개월 전에 기수의 스타일이 아닌 지금은 무조건 상금을 벌고 레이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무조건 앞에 가서 자기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선에 안쪽 게이트 말들이 무조건 앞에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외국인 연병들 보면 안토니오, 뭐 다비드, 빅투어라 이런 기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곽으로 무빙식으로 전개하는 것도 일단은 예전부터 많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심해졌습니다. 또 내측주로의 모래 교체를 싹 했습니다. 전 구간에 대해서 다시 했는데 요거는 일단 1700m, 1800m 경주 요건 또 중위권에서 전개하는 말들이 상당히 또 유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측 주로에 모래를 교체하다 보니까 일단 주로가 무거웠다는 거죠. 이 무거운 부분을 기수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지금 조교사의 작전 지시, 마주의 상금을 벌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나 앞선에서 많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위권에서 있던 말들이 외곽으로 빼가지고 취입을 하면서 입상에 성공하고 또 희만별에 철저히 했던 안쪽에서 처박혀 있었던 말들이 또 라스트에 취입을 하고 그러면서 입상에 성공합니다. 최근 앞선에서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기수가 일단 이혁 기수입니다. 이혁 기수가 지난주에 최근의 경주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앞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이혁 기수는 그러니까 정하거든요. 앞에 선행을 갈지 따라갈지를 초반 스타트에서 50m에서 결정했던 기수였는데 최근 경주력을 보면은 무조건 일단 앞에 가가지고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상하는 경우도 있고, 입상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극과 극의 일단 다라는 기수이고요. 박태종 기수 같은 경우는 뭐 청담도끼리 우승하고, 심장의 고는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일보배 실패를 했지만은, 그래도 제2의 전성기로 지금 돌아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수들이 일반 경주에 우승하는 거하고, 대상 경주에 우승했을 때그 업된 기분은 장난 아닙니다. 박태종 기수는 뭐 2000전이 넘었고, 뭐 승수만 따져도 뭐 엄청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일단 파악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세영 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영예 기수가 되었기 때문에 한결 좀더 가볍게 이제 말을 탈수 있는데, 문세영 기수도 최근 경주력을 보면은 조금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3코너부터 4코너까지 끌고 왔을 때에, 그 희만배를 하지 못하고 너무 빨리 레이스 흐름을 끌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미권에 있던 말들이 취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는 제가 봤을 때 최근 좀 어깨에 좀 힘을 빼고 흐름에 맞게도 좀 탔으면 하는 바람이고 너무 뭐 외곽을 돌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파악할 거예요. 워낙에 문세영 기수 같은 경우는 복귀를 잘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귀해서 또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체중이 중요하죠. 체중은 최근 들어서 뭐 20kg 증가했던 말들이 입상에 성공했고, 또 20kg 빠졌던 말들이 또 입상에 성공합니다. 근데 제가 키포인트를 보여드리면, 1000m하고 1200m 경주는 체중에 상관없이
조교의 강도와 상관없이 마필의 컨디션만 맞추면 입상에 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이건 조교가 본루야. 말이 지난번보다 더 못한 것 같아. 근데 이 말이 선행을 갈 수 있어. 체중이 또 증가했어. 뭐 체중이 불었어. 상관없습니다. 선행형 마필들은요. 자기의 혈통적인 약간 기대치와 레이스 흐름만 맞으면은 1000m, 1200m 경주에서는 선행의 말들도 이상 없다 말씀드리고요. 체중이 증가하는 말들, 요즘 올해 들어서 2세 말들이 체중이 뭐 480kg대, 뭐 500kg 넘는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8초 박대웅 조고사 마방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40마리 정도, 그 말 휴양까지 갔던 말들을 보면은 500kg 이하의 말들이 없습니다. 거의 뭐 500kg 넘는 말들이 등치의 말들, 거의 뭐 이런 말들은 뭐 다리도 길고 뭐 체형도 워낙에 잘생겨오고 약간의 뭐 18조 마방에 고가의 말들이 많지만은 그런 말들이 20kg, 30kg씩 불고도 입상에 성공해요. 이런 거 보면 4개월의 공백이 전혀 문제 없다. 말의 체중의 변화가 이제 완전히 패턴이 바뀌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또 체중이 빠졌던 뭐 420kg대 이런 말들은 취입형 말들은 못 들어옵니다. 마체가 작은 말들 420kg, 막 430kg 말들은 아예 바닥에 있어서 취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은 취입을 인기만 했을 때 취입만 했을 때는 우리는 과감하게 삭제를 해도 되고요. 일단 이런 작은 말 420kg, 430kg 되는 말들이 한 경마장에 한 20마리 정도, 한 30마리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뭐 액통파크, 뭐 한선 이렇게 혈통적인 기대치는 말들이 앞에 가가지고 입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은 제가 봐서는 혈통적으로 한센, 엘통파크, 매니피, 이 세 종류, 그리고 올드 패션드, 여기까지만, 테이크 차진들은 좀 조숙형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네 종류, 한센, 매니피, 엘통파크, 올드 패션드, 이 자마들의 선행형 마필들은 1000m, 1200m에서는 무조건 봐줘야 되고, 마체가 작은 취입형 말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인기마로 팔렸을 때 삭제를 해도 됩니다. 최근 마주들만 배팅을 해가지고 배당판이 정확하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매출을 해봐야 뭐 20만원, 40만원인데 그들도 마주들도 일단 마이카드로 배팅하기 때문에 배팅할 이유가 없어요. 또 많이 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뭐 접촉할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온라인 사업도 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또 조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모래가 교체돼가지고 레이스가 안쪽으로 장거리 경주에서는 좀 더 취입형 마필, 중위권에 있는 말들이 입상에 성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수들도 조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주들도 무조건 지금 상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지금이 뭐 관중이 없기 때문에 뭐 조작이 없다 뭐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늦발하는 말들 똑같이 늦발을 하고 뭐 관객이 있을 때 늦발했던 말들 늦발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늦발하는 말들은 또 똑같이 늦발을 합니다. 기수들 전개 더 빡세졌습니다. 예전에는 좀 매 월마다 상금에 오기 때문에 좀 뭐 타이트한 부분도 있었지만 내 흐름에 맞게서 전개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뭐 4개월 동안 쉬었기 때문에 기수들이 무조건 상금을 벌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압박이 심해지고 더 외곽을 전개를 하고 더 취입 타이밍을 빨리 잡고 기수의 심리들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객을 뭐 10% 20% 정도 받을 건데 그때는 말들이 이제 한 바퀴가 돌았기 때문에 뛰었던 그 체중에 맞춰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름이기 때문에 더위를 먹는 말들이 있습니다. 열사병에 걸리는 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교가 강하지 않은데 갑자기 매 체중이 빠졌다. 이거는 열사병을 좀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요즘은 열사병 걸리면 바로바로 조교사들이 수의사를 불려가지고 뭐 수액을 놓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냉찜질을 한다는 게 이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료 사항을 좀 파악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뭐 힘들어 합니다. 근데 경마도 마찬가지로 경마가 바로 시작한다고 뭐 과도하게 배팅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적응도 못했고 제가 봐서는 3월, 4월, 5월이 정말 경마하기에 좋고 마치기 딱 좋은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6월, 7월, 8월 이거는 말들의 열사병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되고 여러분들 체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경마가 시작되더라도 좀 소액으로 기분 푸는 기분으로 이렇게 배팅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